자, 롯데 홈쇼핑 2015 캐스파컵 시즌2 이제 결승의 한자리를 가리기 위한 한판 승부. 박명호 선수와 조중혁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넥슨 아레나입니다. 자, 일단 이제 한자리는 저가 채웠고 한자리는 SK텔레콤 T1이 채웠습니다. 나머지 한자리는 테란이 될지 저가 될지 일단은 나머지 한자리는 SK텔레콤 T1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얼수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조중혁 선수와 결승에서 한번 맞붙고 싶다고는 했는데 네. 박명호 선수가 그렇게 쉬운 상대는 또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명품 패전원이 이번 경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승자가 나오죠. 이 셋 그렇죠. 중에서. 네, 그리고 원 선수는 정말 스타 원 때부터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경기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네. 뭐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뭐 내리막길도 있었고 뭐 근데 그런 그 뭐 시련들을 다 겪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실력이 유지가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높은 곳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정상의 깃발은 못 꽂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오늘이 그 날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오늘마저도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 뭐 게이머를 경험을 해보신 두 분 입장에서 아니 뭐 네. 결승까지는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잘 몰라요. 뭐 기분을 모르겠네요. 아니 준우승을 그렇게 했는데 왜 슬플 수 있죠?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네. 그 정도로 원수는 지금 대단하고 현재 네. 진행형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두 선수의 경기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윤 선수가 어떤 선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박명호 선수와 조중혁 선수의 경기는 일단은 네이버 스타리그 시즌 1 이후 첫 맞대결. 그리고 박명호 선수는 2연속 결승 진출 도전. 네, 네이버 스타리그 시즌 1은 이제 조별 리그에서 16강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조중혁과 네. 조성주가 나란히 진출을 하면서 박명호는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날 이후에 리매치고요. 박명호는 지난 시즌 캐스파컵 결승에서 김준호에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다 한번 정점을 찍어보고 싶은 욕구가 간절한 상황에서 지금 두 선수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주어졌고 상대 전적도 2대2로 공평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맵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맵을 서로 제거하고 맵의 배치 순서는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센스 있게 또 옷도 이렇게 한 선수는 입었고 또 벗었네요. 네. 자, 경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서로에 대한 장단점도 많이 파악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오늘 경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좀 알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경기를 그 연습을 막 하면서도 요거는 내가 남겨놔야겠다 이런 식의 이런 전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네. 팀킬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런 걸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요것만큼은 진짜 비밀스러운 그 전략을 남겨두겠다. 네. 예전에 정우영 선수가 한번 김준호 선수와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만나면 이렇게 맞춤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IMT 실현이 됐고요. 네. 자, 첫 번째 세트는 테라폼. 두 번째 세트가 코다, 캐터스 밸리, 설홍성. 그리고 굿나잇 매드니스. 네.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박용호 선수는 대신 터미널을 뺐고요. 조중혁 선수는 브릿지헤드. 두 선수 모두 다 새로운 신규 맵을 제거를 했네요. 오히려 이제 팀킬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재미없는 경기가 나온다고도 하는데 제가 양 선수의 경기를 지난 네이버 스타리그 때 중계를 해봤을 때는 네.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팀킬이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경기석에 지금 현재 앉아 있습니다. 자, 먼저 박용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재밌냐면 정말 잘 나가는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4강의 네. 와인 그럴만 하네 라는 네. 실력이 검증되어 있는 선수들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박명호도 정말 그 결승전에서 뭐 조성준을 꺾고 뭐 태란전에서 정말 확실히 좀 좋은 것을 보여주는 이런 느낌을 최근도 보여줬고 프로리그에서 네. 조주현 선수 역시나 정말 대박인 경기력을 어제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고 박명호 선수도 지난번 시즌에 그런 준우승들을 바로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허무한 승부를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 명의 선수가 앉아있고요. 건너편에는 조중혁 선수가 있습니다. 조성주까지 갖고 올라와 있는 조중혁 선수. 네. 어제 이제 승자 인터뷰에서 조중혁이 말하길
페란 원탑으로 거론되는 성주를 잡고 4강에 진출해서 기쁘다고 했단 말이에요. 페란 원탑이라고 거론되는 선수를 잡았고 이제는 페란전을 거의 원탑급으로 잘한다라는 적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잡으면서 결승에 올라가야지만 조중혁 선수의 평가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페란이 됐어요. 어떤 종족의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자존심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그리고 박영호 선수가 무섭다라고 지금 덜덜덜 하고 있는 게 채팅창에 보여서 조중혁 선수가 쓱 한번 미소를 지어봤던 장면이 화면에 잡혔었습니다. 친한 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네요. 네. 자, 예. 상대 종족전 정말 잘하는 선수들끼리 붙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지금 현재 저그전과 페란전의 트렌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준비 끝났습니다. 박영호와 조중혁 선수와 박영호 선수의 경기 테라폼으로 따라갑니다. SK텔레콤 T1 닭 박영호 vs SK텔레콤 T1 드림 조종혁. 자, SK텔레콤 T1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박영호 선수 보이고 있고요. 아, 이거는 제가 하면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우리 고인교세를 한번 해봐 주시죠. 가장 어리잖아요. 해봐요 빨리. 아, 안 해요. 이건 최민주 캐스터가 잘하는데. 기회를 주고 일단 얘기 들어봅시다. 네, 아, 그러니까요. 참, 예. 하면은 많은 관중분께서 나가실까봐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네. 네. 심의에 자, 중혁 선수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우승해 주겠니?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야, 좋네요. 프로리그 참 좋아요. 캐스파컵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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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환이잖아요, 1환. 네, 네. 그렇죠. 아, 나 없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네. 네. 반골 멘트인 것 같아요. 네. 뭐요? 오실 때마다 나 없을 때 많은 게 좋아졌네. 네. 항상 이러셨어. 사람이 이쯤 되면 독을 품어요. 네. 원래 아, 살모사가 될 거야, 그냥.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네. 좋아져야죠. 곧 끝나잖아요. 4라운드 하면 끝나잖아요. 스타트 파이팅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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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하면 좋죠. 네. 내년도 네. 있잖아요. 자, 여튼. 하여튼. 자, 여자친구를 납치해 왔다. 라고 하셨는데 네. 네.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고 있어요. 아, 예. 네.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맞아요? 예. 네. 오히려 남성분이 네. 여성분 마냥 입을 가리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여성분은 다 오픈을 하셨거든요. 네. 네. 정말 자, 미인이시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뭐 남녀 커플만 되는 그런 더러운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도 되죠. 남남도 되고 여여도 네. 되고 네. 뭐 가족도 돼요. 있으셨고 다 돼요. 용기를 네. 내요. 슈퍼 파워. 아, 욕 같았어요, 방금. 네. 아니시죠? 네. 자, 이벤트는 일단 계속 진행됩니다. 멀티 빨리 하는 조중혁 선수고요. 네. 자, 사령부가 가고 있고 살라모 가고 있고 초반에는 굉장히 침착하고 조용하고 특별한 승부수 이런 거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정말 조중혁 선수에게 소름이 돋았던 건 네. 프로리그 에이스 결정전에 원래 예상이 안 됐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예견이 안 됐었던 상태였는데 상대가 이승현이 뻔히 나올 걸 알면서 최현성 감독이 조중혁을 딱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조중혁 선수도 막 왁수하면서 아 나 진짜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날 경기에서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네. 그런 기본기가 정말 확실하게 갖춰진 선수가 바로 조중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되게 소름이 돋았는데 네. 그런 경기력들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조중혁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박영호 선수의 그 대표적인 체제가 있잖아요. 타바링닝. 그 체제를 깰 수 있는 건 제가 보기 지금 T1 테란밖에 없어요. 이시영 선수나 뭐 조중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오늘 과연 오늘은 조중혁이니까 박영호의 네. 그 가장 잘하는 체제 저거 중에서 가장 그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 체제를 조중혁이 깰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죠. 관전 포인트겠네요. 네. 네.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 네. 호랑이 구리 SK라면은 그 SK의 선수가 이제 박영호인데 그걸 옆에서 이제 보고 있는 조중혁이라 잡으려면 들어가서 보는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너무나 잘 알죠. 네. 너무
잘 알아서 재미없는 경기가 나오는 게 팀킬이라니까요. 네. 너무 잘 알지만 재밌는 경기가 나온다는 거 그만큼 그렇죠.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아마 승부가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옆에 이름 옆에 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선수의 일이 주어지겠지요. 맹독충둥지 올라갑니다. 네, 상대방의 빠른 멀티를 봤음에도 맹독충둥지를 굉장히 일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좀 많이 의아한 플레이이긴 건 맞는데 고중혁 선수의 뭐 빠른 기갑병 푸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타이밍이 약간 좀 그거 이제 수비용이라면은 그거 늦게 건설을 해도 되는데 박명 선수가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마 살짝 꼬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상황 봐서 네. 원심고리 업그레이드도 빨리 눌러줄 수 있기는 한데 뭐 둥지탑을 일단 올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원을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가스 욕심을 좀 덜 내네요. 원심골인가요? 빠른 원심골이? 아직은 눌리지. 설마요. 에이 설마. 오! 내가 뭐랬어요. 꼰다 그랬잖아요. 이거 부르기 합니다 이제. 아니 그 박해 단계에서 찌르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가 길을 싹 먹을 때 푹. 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한번 찌르기 이상한 타이밍 먼저 만들어내는 게 박영 선수의 특기긴 한데 그건 박해였었거든요. 네. 저글링 맹독충으로. 네. 한번 허점을 노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박용우 선수입니다. 야, 처음 중계해보는 플레이입니다. 저그의 저런 식의 플레이는 찔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번식지를 빨리 가는 이유는요? 원심고리 때문에요. 그렇죠. 이거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벤시라는 유닛이 수비용도로 쓰일 때 이거 바로 면 됐거든요. 자, 네. 뒤쪽으로 저글링 좀 빼놓고 있는 상황. 자, 와. 자, 화염차 커트. 완벽 수비. 기다리고 있다가 화염차 커트. 그럼 이제 역공을 뭘로 막냐 이거죠. 별게 없습니다. 자, 그럼 3시 쪽도 가져가는 거 잊지 않고 있고요. 분명히 본진 가스가 없는데 원시티는 네. 완성이 됐어요. 뭔가 예. 바퀴도 아니었고요. 그럼 맹독충 올리는 것 연습 때 당해봤으면 알 겁니다. 자, 저걸링이 전진 배치되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이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움츠리겠죠. 그렇습니다. 오, 이런 희귀한 빌드를 아니까. 벙커 취소하고요. 너무 잘 아니까. 자, 벤시로 찾아야죠. 빙고. 자, 알긴 알았습니다. 이제 발견을 했어요. 네, 아 이게 화염차가 초반에 잡히는 그 순간부터 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원심거리까지 끝나 굴러다니는 맹독충이. 벌써 굴러요. 벌써 굴러요. 그렇지요. 문을 여시오. 자, 올라가서 건설러브 잘 뺐고요. 네, 이거 잡는 게 막는 게 불가능하죠. 네. 화염차가 그런 식으로 초반에 잡혀버렸으니까요. 작은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는 여기는 내 세상. 또 불러와요. 뭉쳤습니다. 와, 폭죽을 터뜨리고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박명호 선수. 정말 회개하네요 정말. 네. 야, 19킬 19킬 9분 15초. 와, 이 표정이 저 조지혁 선수 궁금해요. 네. 뭔가 하나 준비된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서도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죠? 연습을 하는 과정에도 뭔가 비수가 있는 겁니다.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요. 어우, 하나. 뭐해? 나 그때 이런 걸 써? 이제 지금? 올인도 진짜 버레버 올인이 다 있네요. 예. 네. 그냥 링링 올인이 와 진짜 원심고리를 그 정도로 빨리 누를 것이라고 예. 예상을 못했었는데 조중혁 선수도 당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나중에 중혁이를 또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써야지라고 뽑혀뒀던 그러니까요. 그 전설의 빌드는 방영 꺼내들었네요. 한 번 쓸 수 있다면 바로 오늘이 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정말 독특한 모습 보여주면서 9분 만에 네, 제가 막히면 할 게 없거든요, 정우가. 네. 네, 근데 안 막힌다라는 확실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준호 선수 표정이 아, 이런 걸 하네. 이거 연습 때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죠. 예.